왜냐면 저도 너무 신기해요. 아 이거 진짜 안 따고 쳤어. 따고 쳤던 잼스 채널 폭파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강원진 박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윤이라고 합니다. 호그와트 끼쟁이 1번남입니다. 호그와트의 순진남 2번이고요. 제가 좀 예쁜 분들을 보면 좀 기침도 하고 알러지가 좀 있거든요. 좀. 아 이런 걸 또. 호그와트 수석 졸업 3번 남입니다. 호그와트 재간둥이 4번 남입니다. 진짜 마법사가 아닐까라는. 저는 약간 여자 엄청 꼬시고 다닐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오해를 진짜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 이 자리에 아마 없지 않았을까. 네지. 아, 쟤 너무 떨려가지고. 괜찮아요. 저희도 떨려요. 나도 이렇게 떨리는데 여기는 두 분은 엄청 떨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맛을 해서 해야 될 거는 이분들의 긴장을 먼저 좀 덜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라이터가 있거든요. 담배? 안 돼, 안 돼. 라이터 네, 키실 수 있으세요? 네. 잘 보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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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우와. 사탕이에요. 단 거를 먹으면은 긴장이 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긴장될 때 사탕 이렇게 쪽쪽 빨아드시면서 네. 오늘 좀 긴장 푸시고 재밌는 추억을 오늘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스윗한 마술이에요. 저희 긴장 풀어주신다고. 물 두피는 진짜 뜨겁나 라고 했는데 진짜 뜨거운 느낌이었어요. 엄청 뜨거워요 지금. 참고. 제가 네. 이런 거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맛. 잘하네. 잘하네. 잡고 하나. 네, 꽉 잡아요. 여기 몇 개? 한 개. 한 개, 여기 몇 개? 한 개. 한 개, 자. 천천히. 해봐요.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완전 막. 손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느낌 안 왔어요? 안 왔어. 막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남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마음속으로만 떠올리는 거예요. 되니까 꽉 잡아봐요. 뭐가 있지? 예를 들면 뭐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성격도 될 수도 있고 생각했어요? 네. 자, 천천히 봐봐요. 아,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와, 되게 순수한 스타일이네. 이게 줄 테니까 꽉 잡아요. 기다려 계시고. 이제 혜지 씨도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하나, 둘, 셋. 죄송한데 코인 못 넣어드릴게요. 아니 진짜 의도한 거 아니에요. 잘못 나왔네 이거. 뭐야? 뭐라는 거야? 없을 사람이었어. 지금부터 우리 은님께서 네. 좋아하는 음식을 적어주실 거예요. 네. 전 안 보고 있을게요. 음식. 오케이. 다 적었어요? 다 적었으면 종이를 확 뜯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주시고요. 네. 이제 좀 재밌는 걸 하나 해볼 거예요. 앞에 보면은 음료수 5잔이 있어요. 네. 아, 이번 형님께서 여기 제 뒤로 오셔서 제 눈을 혹시 이렇게 가려주시겠어요? 못 보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확 안아주실래요? 아, 농담이 죄송해요. 컷. 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혜지님께서 음료수 아무거나 한 잔 마셔보세요.
아무 맛도 안 나죠? 왜 아무 맛도 안 나죠? 혹시 물 마시셨나요? 네. 아, 너무 뻔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마셨어요? 네. 다른 거 하나 더 마셔보세요. 산산 느낌 있었어요. 그리고 과일 맛이 나는 거 보니까 오렌지 주스랑 사이다 드신 거 맞나요? 박수 주십시오. 잘하는 친구 뭔가. 마지막 눈 가리시고요. 아까 근데 맨 처음에 저희 음식 적었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이거 맞추면 나중에 저랑 같이 이거 먹으러 가실래요? 콜, 콜, 콜. 왜냐면 저도 곱창 좋아하고 곱창 좋아하고. 와. 빵이다. 여기 있는 모두를 홀릴 수 있는 마법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적합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막 마이크가 들어가나요? 에이스 내장을 먼저 찾아볼 거예요. 네. 제가 뭐 감으로 찾을 건데. 어? 오. 두 번째는 한번 후 물어보면 돼요. 시작. 오. 뭐야? 지금 하나하나 찾았어요.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 후 불어줄게요, 여기도. 주면은 빨간색 받게요. 오! 너 클로버가 다이아로 받네. 좀 빠르게. 하나, 둘. 이거 언제 왔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박스 이용할 건데. 없었어, 안에. 내가 방금 제가 흔들었어. 손 한 번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떨어뜨려주면 돼요. 하나, 둘, 셋. 사라집니다. 하이! 하이! 이거 뭐야! 약간 어안이 벙벙한 느낌?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이걸 뒤집으면 안 만지고 싶어. 앞분들한테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하네. 진짜 곱창 먹으러 가요. 예! 저는 이렇게 볼게요. 2번 어, 좀 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되게 신기했는데. 보시면 이제 카드 이렇게 한번 있고요. 원하는 한 개 막 콕 찍어주세요. 아, 네. 그럼 콕 바꾸셔도 돼요. 요거 요거. 도구가 나왔어. 사인을 해주시면 돼요. 네. 보면 이건 이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카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냥 접어가지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 들고 계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제 사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사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접어놓을게요. 여심 저격이잖아요. 그래서 키스를 할 건데 숨 바꿔 잠시만. 입에 물어볼까요? 아, 좋아요. 카드 키스요. 어머! 진짜? 진짜? 지금 비볐어, 이렇게. 조커였죠? 조커였죠. 근데 우리가 서로 잘 통했다면 카드 확인해 보시겠어요? 설마, 설마. 뭐야? 정말 신기하게. 우와! 저는 본인 직접 사인한. 와, 대박! 우와! 우와! 사인 선물로 계속 물고 있었는데? 계속 잡고 있었고? 되게 당황스럽네요. 근데 약간 그 심쿵에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나도 옆에서 보는데 괜히 내가 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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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얼마 전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저한테 이걸 주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미래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거 괜히 무섭다고. 1번녀님이 뭐 어디에다가 좀 숨겨줄래요? 제가 막 만질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혹시 1번녀님 의자 여기로 옮겨줄 수 있어요? 저 2번인데요? 저 2번인데요? 미녀 앞에서는 헷갈린다고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직접 맛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우리 2번녀님께서 혜지 씨의 생각을 읽을 건데 노트에 되게 다양한 동물이 말도 있고요. 늑대도 있고요. 독수리도 있고요. 노트를 드릴 테니까 그대로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두세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들 건데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저희한테. 그거 보이게 덮어주세요. 지금부터
연 씨가 귀를 막은 상태에서 그대로 혜지 씨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혜지 씨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그 울음소리를 머릿속으로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동물 울음소리인지 집중하세요. 집중하면 들릴 거예요. 들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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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렸는지 한번 크게 말해줄래요? 고양. 고양이였어요? 네. 고양이 맞아요? 와. 홀리 씨. 키 막고 있었는데 궁금해. 동물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들려? 그냥 약간 이렇게 찐 고양이 소리? 어, 찐 고양이 소리가 약간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들려. 아까 제가 미래에서 온 봉투?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어, 글이 써있네. 오늘은 잼스터 소개팅 이후 처음으로 2번 년님과 데이트를 했다. 약속했듯이 우리 곱창을 먹으러 갔다. 2번 년님만 보여서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그녀의 아름다운 눈을 보고 있자니 다른 동물도 아닌 고양이의 눈을 본 듯 점점 빠져들었다. 아, 벌써 보고 싶다. 이런 게 사랑인가? 저는 그냥 이 편지로 끝났어요. 진짜 마법사 같아요. 잠깐 그 휴대폰 좀 빌려주시겠어요? 네. 유튜브 앱을 켜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미리 하나 좀 틀어놓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두겠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시겠어요? 네. 지금 떠오르는 음악을 아무거나 하나만 생각해주세요. 레드벨벳의 킹덤? 휴대폰은 그대로 쓰신 상태로 볼륨 키만 천천히. 와 맞죠? 맞죠? 유튜브에서 레드벨벳 킹덤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걸 직접 맞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네, 손전등을 좀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노래는 계속 이제 틀어놔주시고 아, 네. 그다음에 헤드폰은 여기 뒤집어 놨어요. 네. 사전에 미리 짜거나 합의한 적 전혀 없고요. 없어요. 지금부터 이 불빛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설마 일로 간다고? 어? 노래가 멈췄습니다. 오? 노래가 멈췄습니다. 오? 전화, 아 전화 와가지고 전화 왔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도 아니 내 번호가 맞다고! 이건 뭐 아니야! 여보세요? 안 쳤어! 오늘 끝나고 피 한 잔 네. 네, 같이 저희 마음을 봤으면 네. 대박이다. 네. 감사해요! 아 너무 너무 신기해요. 피 보면서 맨날 되게 짜고 쳤네! 아 이거 진짜 안 짜고 쳤어! 짜고 쳤다는 잼스 채널 폭파합니다 진짜. 저는 진짜 꿈을 좀 생생하게 꾸는 편이라서 그 꿈에서 두 분이 나왔어요. 집에서 그려왔는데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뭔가를 그럼 가져왔어요. 상자 가져왔거든요. 잘못해서 안 열리죠. 번호 바꿔도 안 열리고 할 거예요. 안 돼, 안 열리는데? 요거는 저희가 멀리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꿈에서 특이하게도 여행을 갔어요. 파리나 하와이 중에 우리는 어디를 갔을까요? 하와이. 하와이. 파리나 하와이. 그리고 우리가 갔더니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하는 거예요. 콜드플레이 알아요? AC/DC도 있고요. 스파이스 걸스가 있어요. 이번에 은희 씨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파이시 걸. 스파이스 걸. 묵었던 호텔이 높은 야경이 되게 예쁜 그런 호텔이었거든요. 밤에 야경 보면서 초코우유 위스키가 있었어요. 위스키. 마지막으로 우리 먼저 영화 한편 보자. 주연 배우가 누구였을까요? 윌 스미스였고요. 제니퍼 애니스턴이에요. 브래드 피트도 있고요. 브래드 피트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와이 여행. 하와이 여행을 갔고요. 스파이스 걸의 공연을. 스파이스 걸의 공연을 봤고요. 밤에 야경 보면서 위스키를 마셨어요. 브래드 피트 주연인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제 꿈에서 봤던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 했잖아요.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가져올게요. 자물쇠 비밀번호 근데 저도 몰라요.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있다고 했잖아요. 혜지 씨 우리 몇 층에 묵었는지 알아요? 81층. 81층에 묵었어요? 자 그리고 1호부터 9호까지 있었어요. 6호. 8106호. 6호로? 8106. 106호로? 묵어드립니다. 하와이에서 뭘 봤어요? 스파이스 걸. 스파이스 걸 공연을 봤고요. 뭘 마셨다고요? 위스키를. 위스키를 마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본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우와! 브래드. 우와! 어마어마하다. 그냥 지금 거짓말 같아요, 다 지금 이 모든 게. 편집부 올랐는데 사실 이 여자분 두 분을 속인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야. 사실 몰카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 둘, 셋. 따란. 응? 와! 보고 있었어. 마술 팀이니까 마술에서 좀 더 신기했던 분을 선택했어요. 앞으로도 뭐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눈빛이나 이런 게 조금 제 스타일이었어요. 기분이 좋네요. 와, 안녕하세요. 부끄럽다, 이거 뭐라고. 요거 하나 가리고 있다가. 유튜브 호그와트 채널 운영하고 있는 네. 한기용이라고. 아, 부산에서 바텐더로 하고 있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와,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선택도 안 해주고. 저는 왜 안 뽑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좀 크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약간 여우상? 얼굴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맞네! 여우상, 상한 여우상. 이게 뭐야? 활동명이 스티브고요. 네. 본명은 이성호라고 합니다. 성호 씨, 반갑습니다. 첫 데이트에 곱창 괜찮으세요? 저 좋아해요. 어, 그러면 네. 태원 쪽에 곱창 잘하는지 알고 있는데 아... 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얼굴 공개를 해볼게요. 안경을 항상 쓰고 다녀가지고 안경이 속옷이래요. 아~ 저한테 속옷 같은 아~ 유튜브 채널 상민기적이라고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엄청 어릴 것 같아요. 20대 초반? 26입니다. 나랑 동갑이야! 한 살 연하예요. 제가 7이거든요. 전 연상을 좋아해가지고 오늘 아~ 네. 연하남이 대세라잖아요. 제가 차 앞에 대놨는데 집에 데려다 드리면서 드라이브 해드릴게요. 없으면 안 돼요. 맞아. 한명 이상은 안 돼서. 이상형. 사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 사진 갖고 다니는데 진짜 예뻐요. 좀 닮은 거 같기도 해요. 아, 설마 했는데. 나 설마 거울이다. 에이, 설마 거울 아니겠지 했는데. 에이, 진짜 들어가세요. 이 정도는 기억해 오래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세요.